드라마랑 똑같잖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랑. 미용시술 11년 차 람쌤입니다. 자, 요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진료 중에 환자분이 이런 궁금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교수와 레지던트 간에 썸이 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희 병원 이혜령 원장님도 미용실에 갔는데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의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학병원 교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나이가 지긋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그런 의사들처럼 젊고 멋진 교수님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젊은 교수님들 자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썸타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의대생이 재수도 안 하고 유급을 한 번도 안 하고 군대 37개월 다녀와서 바로 전임 강사로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한다고 해도 35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유급이랑 휴학한 사람들 다 합치면 저랑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저랑 같이 졸업한 사람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교수 생활을 이제 30대 후반에 시작한 사람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0대 후반까지 결혼 안 한 의사가 많을 것인가? 물론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이고 이제 30, 40대 초반까지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대학병원에 남는 교수님들은 대개 결혼을 좀 일찍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아마 필드에 나와서 개업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결혼들을 조금 일찍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조정석 배우님이 맡으신 익준쌤은 돌싱으로 나오시긴 하는데 근데 교수님들이 실제 이제 돌싱이 되셔도 굳이 병원에 안 알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결혼하신 교수님이 이제 또 뭐 나는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0대 중후반에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임용된 교수들은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임상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간지에 실린 5대 병원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야지 만날 수 있는 의사들이라는 기사인데요. 대외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외적으로도 많이 존경을 받지만 아마 원내에서도 상당히 권위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업적을 쌓고 의학적으로 막 경험과 실력, 자신감을 쌓으려면 바로 교수로 부임한 그 해부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레지던트 또는 펠로우였는데 바로 이 교수 임용되고 아무래도 몇 년간의 실력이 저런 분들과는 또 다른 레벨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진료도 잘하는 여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모든 일은 케바케, 모든 일은 또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교수인데 멋있는 교수님이 되려면 뭐 수학천재, 공학천재가 나오는 그런 분야랑 의학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경험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가 볼 때 새로 부임한 교수님, 젊은 교수님이 이건 이런 거야, 이땐 이렇게 진료해야지 하고 막 척척, 이땐 이렇게 수술해야지 하고 척척 해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젊은 교수님들한테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멋진 우리 교수님 막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때부터 이제 완전체 실력을 가진 교수님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레지던트와 교수 간의 썸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뭐 사랑의 힘은 크니까 사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뚫어내는 것은 뭐 사랑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딘가에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교수와 레지던트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 님들과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상황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시도도 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불편할 것 같고 아무리 뭐 공과사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게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전공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쉽지 않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전공이하고 이제 스텝하고 뭐 썸씽 일어나려면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도 어느 정도의 외모가 되면은 솔직히 젊은 남자 여자가 맞을 수 있지. 그렇지. 전공이 가뜩이나 힘든데 스텝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잘해주면 훅 넘어오지. 실제로도 과에서 남자 전공이하고 젊은 여자 교수가 결혼을 실제로 했어. 드라마랑 똑같잖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랑. 한 잘생기고 여자 전공이도 어느 정도 외모가 되고 외모가 되면 서로 끌리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겠지. 싱글 남녀가.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수님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동안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즌1을 이제 마칩니다. 이제는 여운을 음미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다려봅니다. 배우분들과 제작진의 노고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저도 초반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사 되세요.